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맛, 매주 상버섯장. 010-8322-5013. 뭔데? 잘생겼다. 공무관님들하고 같이 하시고 입장 간단히 우리 환경 공무관의 이 고운 자리 휴게실에 대해서 이건 전에 구비로 준공을 했습니다. 사용 인원은 총 68명이 휴게실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 건물 다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는, 예, 여기도 이제 뭐 앉아서 안마도, 발 안마도 하고. 아, 여기는 그 옷 같은 것도 옷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지금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아, 예. 건조기까지. 여기 나면 더우면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안 빨아서 건조기. 올해 너무 더워 가지고. 예, 여기가 동북이 아주 저랑 취향이 비슷해요. 아, 화장실도. 여기는 저 이 남성분들 쓰시는 거죠? 예, 예. 제가 그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아까 김일성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다치면서 해야 될 만한 좋은 일이죠. 저도 네. 우리가 하여튼 지금 정도 되면 우리가 수준의 나라가 된 이상은 우리가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은 없고 그런 환경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근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거기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찾아내보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조경태 위원장님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는 상대적으로 젊으시지만 저희 당의 최다선 이식을 육선을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임무를 대단히 값지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저도 어깨가 무겁고 연세는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법무장관 할 때 지방에서 갔다. 오, 이거는 너무. 아, 그 얘기죠? 네, 저 이름도 제가 줬습니다. 아, 네. 우리 친구들하고. 김윤종 같이 와계신가요? 아니면 와 계세요? 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공무를 수행하시는 환경 공무관님들의 감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으로 확산 정착시키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이시자 격차에서 특위위원이신 조은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격차에서 특위위원이신 한지아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희로 서울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함께 김길성 중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까 그렇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됐고요. 올해 진짜 더웠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울 거고요. 우리가 정말 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잊기 쉬운 것 같습니다. 덥다는 푸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하면 덥다는 그런 그 불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거리, 특히 서울의 거리가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그때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끗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저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껌 띠는
그 숙제. 예. 예. 바닥에 있는 껌을 띄워가지고 얼만큼을 이렇게 차와야 되는 그런 게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의식도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환경 공무관님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높여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데 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다가 건강을 상하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까 우리 팻말에 우리 큰 플랜카드에서 지금 다치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제가 장관할 때 조선소 같은 곳을 방문하면 이만큼 붙어 있어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일은 이곳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너무 설득됐거든요. 근데 그건 꼭 우리 공무관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해하면, 예전에는 몸을 갈아 넣어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요. 각각의 국민들이 이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야 하고, 그건 야외에서 더운데 고생하시는 환경 공무관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 있는 제가 이 고운 자리를 보고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데, 이 금싸라기 같은 중구 땅 가운데 전층을 저렇게 쓰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사회를 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지는 못할 것이고, 저 건물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뵙고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과 또 하나는 저희가 뭘 더 해야 될, 뭘 좀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고 싶다는 선의만으로 세상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정말 필요할 때 한 곳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의견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도훈 대표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인 격차해소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대에서 22대가 정치가 많이 실종이 되었었는데, 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 앞장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격차해소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바로 아마도 한동훈 대표님의 그런 열정,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시설을 돌아보면서 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으면 토론회에서 나오겠지만, 격세지감을 저희 아버님께서 부산 당시에 지게를 짓었을 때, 그때 비린내가 나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었고 샤워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발 도상 성장하는 그 시대만 상당히 한 개인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환경공무관의 어떤 시설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이 조금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환경공무관 여러분께서 많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이것을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또 우리 공무원들 격려와 이렇게 힘을 실어준 데서 정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여당 대표님으로 이미 우리 저 환경 공무관을 제 기억으로는 첫 방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미디어나 이렇게 TV에서 뵙다가 직접 보니까 신기한 거죠. 다름이 아니고 자 아까 그 인사 말씀에 올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기 오늘 지나니까 일명도 안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네. 진짜 더웠네. 네. 근데 오늘 시장자가 한 명도 안 생긴 게 저는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저희가 격려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 여러분 격려 받으실 입장은 아니고 고마움을 받으실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요 지금 이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 정도의 모델을 삼아서 좀 열악한 것도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좀 그 길을 찾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예, 결국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 열악한 곳이 아니라 저는 왜 이곳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를 이거 이 중구에 이 6층이 넘는 건물을 다 휴게실로 진짜는 저는 처음에 몇 층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라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그래도 좀 예전보다 많이 인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 좀 전파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우리 중국에서 16개 중에 최고고 서울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걸 참고해서 좀 저런 시설을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명동에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이쪽 휴게실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 다동공원화 활성을 해갖고 지금 계획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 휴게실에 지금 철거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공개를 했는데 그 위치가 명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좀 예산이나 그다음에 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조금 협의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김진호 공부관님께 강의를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내가 좋았을 때는 이 동대문에 쓰레기 천지였어요. 사실 천지였는데 그때는 포장만 차고 있었고 처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관님들 처우는 그때하고 16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엄청 더 좋아져야죠. 비쌌다. 저 김경현 선생님은 그러면 이 지역에만 계셨어요? 네, 저는 중구에만 있었어요. 아, 네. 어려운 사정, 특히 중구가 더 그럴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 지역에서의 쓰레기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명동 같은 관광지가 갖고 계시니 한번 저희가 살펴볼 만한 말씀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차도 같은 데는 좀 제도적으로 좀 그게 좀 잘 정비해서 그런 사고가 없으면. 오늘 한 이틀 전부터 오신다길래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고 대표 만나 무슨 얘기를 할까? DDP DDP 그거요? 거기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상가도 많고. 맞아요. 이전에 이제 서울시 시장으로 변경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컨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축복을 하니까 여름에는 어떤 편의점하고 우리 업무 협약을 해서 바우처 카드를 뭐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전 좋아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한번 그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현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건 서울시 전체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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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육선이시기 때문에. 서울시를 찾아야 하는데.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좋은, 예, 꼭 필요, 필요하죠. 그거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했는데. 지부장님하고 그 좀 더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아, 그거 아깝다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저 우리 조은희 의원님이 이 대단한 부총장 출신이잖아요. 조금 한마디만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서초구청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구청장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제가 잘했다 생각했는데 중구청에 와보니까 제가 족탈불구. 보니까 이렇게 단독 건물로 위계소를 마련해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김기설 총장님이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 이제 앞으로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서울시는 물론 이고 전국에서 우리 환경공무관님들이 정말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중구청만큼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으로 격차 해소를 해나가는데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조경태 위원장님이 추진력이 짱이시니까 조경태 위원장님은 제가 선포해서 예산이면 예산 또 서울시에 건의할 거는 건의할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소망대로 또 이 오늘에 있었던 일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다른 분야에서도 역사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례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굉장히 젊은 시당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 김일호 시당 위원장 한 말씀 짧게 한 말씀. 네, 저 강서명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 시당 위원장 김일호입니다. 저희가 길을 걸으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 공무관님들의 덕시라고 저희는 마음속에 하나 갖고 있었지만 항상 표현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중국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공무관님들의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으시는 점이 저희 당과 국민의힘과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요. 거기서도 많은 25개 구청에서 오늘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무관님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공무관님들 먼저 뵈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막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아, 뭐 전쟁 통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더울 이번에 정말 더웠어요. 저도 이번에 제가 더울 때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아 덥더라고요. 진짜 뭐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국무관님들 뵀어요. 아이고 뭐 이런 그 이 애교 섞인 푸념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정말로 이 아스팔트가 막 여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좀 지나가는데 그거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고 와 이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노력과 그런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충실하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회전을 위해서 차이를 높이고 기회는 넓히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환경공무관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물, 매주 상한버섯장, 010-8322-5013